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클리드들을 봤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제 산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시클 중에서 알을 물고 있는 녀석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알 터는 모습과 입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새끼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보통 지금 알을 물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부활하는데 언제 알을 물었는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털었을 경우에 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로 빼게 되면은 에어레이션으로 부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로 하면은 알이 나오면은 그냥 풀어 주도록 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새끼가 나오는 영상은 무조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찍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메타큐브를 지금 가져왔고요. 여기 메타큐브에다가 잡아가지고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 물은 지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 알을 물은 거를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르면은 어이구 알 나오네요. 아직 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놔줄게요. 이렇게 알이 나오게 되면은 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에어레이션을 돌려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냥 놔두고 부화 된 다음에 다시 털도록 할게요. 시클리드들은 암컷이 알을 물어가지고 수컷 엉덩이를 쪼아서 정자를 입에 넣은 다음에 이제 입 속에서 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죠. 지금 같은 영상은 제가 전 매장에 있을 때 시클리드를 좀 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찍었던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거는 정보 전달은 아니지만 신기한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그럼 신기한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